와인이라고 진짜 유명한 와인이에요. 비싸 비싸? 와인의 어디, 어디, 왕. 어디인데? 와인. 아 토카이 토카이. 아 토카이. 오빠 비싸다 미안해. 9,990 코인트야. 어. 만 코인트지. 4만 원. 뭐 4만 원 정도 해서. 오 제곱 시장인데도 비싼 게 파네. 일단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이 현지 치즈와 좀 과일 같은 걸 좀 사볼까 해서 왔어요. 과일 가게가 바로 앞에 있네요. 아니 씨가 과일을 좋아하고 우리 좀 텁텁하잖아요 이제. 네네네. 네, 맞아요. 어 귤이다. 우리 귤 먹는 거 어때요? 좋아요. 귤이 색깔이 되게 진하네요, 그죠? 하이. 지금 한국도 슬슬 귤이 나올 시기거든요, 그죠? Made in Hungary? No, no. 에스파냐. 아 스페인 귤입니다. 아 스페인 귤이면 어떡하죠? Mango from Hungary? 이탈리아 망고래요. 알겠어. So, do you have Hungary fruits here? No. No. Okay. 귤 먹을래? 귤 먹어볼까? 귤 좋아요. 좋아요. 귤 먹자, 귤 먹자. 어? 좋아요. 귤 먹자, 귤 먹자. 어? 아프지 오셨어요? 아니, 기가 막히게 망고 냄새 맡고 왔죠? 네. So, do you have a bag? 아, 1kg에 이거래, 1kg에. 야, 여기 있네. 귤은 껍데기가 얇고 아래 팅팅해야 되거든요. 이번 껍데기가 훨씬 얇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얼마 나왔어요? 520, 520. 520? 땡큐. 캐시넴. 어, 애플망고 어때? 애플망고. 오빠 한국에서 애플망고 엄청 비싼 거 알지? 와, 도마토. 너무 맛있게 생겼다, 토마토. 오, 토마토나 몇 개 살까? 이거 좋다, 이거, 이거. 어? 너무 예쁘지? 이 토마토 살까요? 어, 예뻐. 이렇게? 하나? 2층 갈까요? 2층에, 2층에 뭐가 있죠? 어, 여기는 의류 쪽이네요. 아, 여기는 솔직히 좀 동대문 같다. 동대문 같아요. 동대문 남대문 느낌 좀. 동대문 남대문 ST? 뭔가 좀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비슷한 느낌이 났어요. 팔고 있는 물건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역시 우린 이런 거에 눈이 돌아가는구만.